벌크업이 엄청나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한심자 닮아 둘이 꽤나 많이 들어옵니다. 나도 간다! 너무 귀여워요.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상추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피규어를 보여드릴 것이냐? 영화에서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예,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 이 피규어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네, 그런 친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아이언 패트리어트 되겠습니다. 사실 영화에서의 활약은 조금 미미합니다. 뭐 이렇게 타노스의 그 함선의 그 막 공격을 받고 어벤져스 기지가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워머신 마크6 수트가 막 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로켓을 데리고 탈출하죠. 물론 네, 앤트맨이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어벤져스 기지에 탈출하는 모습까지 뭐 보여드렸었던 뭐 그 정도의 장면이 있고 그 내에서 이제 막 싸웠던 것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아이언맨이 그렇게 되고 아이언맨과 조우할 때 그때 이제 수트가 조금 보이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뭐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 로켓 달고 네, 로켓 달고 날아가네요 진짜. 가격은 50만원 중반대입니다. 자, 한번 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여기 아이언 패트리어트라고 써있습니다. 아이언 패트리어트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박스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만 보면 옛날에는 뭐 태극 무늬 아니면 뭐 성조기 무늬였는데 요즘에는 주식 그래프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상한가. 위에도 이렇게 같은 색깔의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아이언맨 패트리어트라고 써 있고요. 아래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어봅니다. 자, 아이언 패트리어트라고 써 있고요. 아, 영롱합니다. 찬란합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전시회 때 프로토타입 보고 진짜 완전 진짜 반스 갈아입었었거든요. 엄청 큽니다. 와, 진짜 크다. 우와. 와, 이런 기본 보호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데 네, 아주 두꺼운 스펀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네, 스크래치 날까봐 네, 포장도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기계들을 장착하지 않은 지금 알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난 존재감을 줍니다. 와, 뒤에 장갑 보십시오, 뒤에. 여기 지금 비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옆에 굉장히 뒤쪽으로 봤을 때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체에, 와, 하체도 큰데 사실 진짜 상체가 벌크업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전완도 두껍고요. 어깨 장갑은 진짜 이거 뭐 왜 이렇게 크게 되어 있지? 그 정도로 아, 너무나 훌륭합니다. 와, 이게 사실 싸우는 장면이 없어서 아쉽긴 하다. 하지만 이 기체 자체만큼 지금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도 기존의 아이언맨이나 워머신과는 좀 다릅니다. 심지어 뺨에도 그쵸? 보면은 총구 같은 게 보입니다. 이거 나가나? 봤어야지. 영화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자, 앞가슴 파츠를 열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에 탄티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좀 말랑말랑한 재질이 아니고 그냥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네요. 와, 이 목에 승모근 장난 아닙니다, 그죠? 네, 뒷부분도 살짝 플랩처럼 네, 열렸다 닫혔다도 하죠. 종아리는 다 고정이네요. 자, 아이언 패트리어트 마크2의 알바디입니다. 뭐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은 이 생 바디의 무게는 몇 그램일까요? 1322g 정도 나옵니다.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아도 1.32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동을 한번 볼까요? 아, 뭐 가동 훌륭합니다. 이 어깨 장갑이 네, 이렇게 거슬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 주고요. 그때 피아님이 얘기하셨던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조금 더 접혀지는 부분. 그래서 90도 조금 더 넘게 네, 구부려집니다. 그리고 허리는 하나 빠져서요. 앞뒤로 오, 생각보다 더 많이 움직여지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네, 이렇게 살짝의 가동을 줘서 앞으로 더 많이 구부릴 수 있게. 오, 그리고 뒤로 젖히는 것도 네, 이 정도. 그럼 뜨면 여기를 좀 닫아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뒤로 젖혀지는 느낌도 좋고요.
어우, 지금 찐으로 신났어요. 다리도 이 정도의 구부림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는 발목 이 올림도 이 정도, 찍기는 뭐 요 정도. 아우, 그래도 너무 좋죠? 지금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가능합니다. 내려가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지금 세 칸 내렸죠? 3단으로 다리를 뺐다 넣었다도 할 수 있어요. 다리 길이가 이렇게 3단으로 돼서 넣었을 때와 뺐을 때 다리 길이 정도는 요 정도 차이다. 그래서 뭐 조금 욕심내서 아, 더 크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다리를 좀 최대한 늘려서 이런 느낌. 와! 근데 다리를 이렇게 많이 빼니까 네, 하체 골반이 상대적으로 조금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네, 그냥 움직이지 않을 때는 네, 하체는 또 꽉 껴놓은 상태가 프로포션은 더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먹은 이렇게 네, 주먹 쥔 손 한 쌍. 그리고 와, 얘는 손도 뚱뚱해요. 손 뚱뚱해. 네, 이렇게 네, 펼친 손 한 쌍. 전지가동손이겠죠? 네, 이렇게 구부리는 전지가동손 또 한 쌍 들어가 있고요. 와, 패트리어트의 손 진짜 자세히는 처음 보네요. 어? 찡박아 놓은 것 같아. 찡박아서 이제 바로 원펀치 쓰리강냉이 딱 털어놓은 이런 느낌으로. 손은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쌍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층에 목링과 함께 또 많이 궁금해 하셨던 돈치들의 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돈치들의 헤드 보겠습니다. 진짜 좋고, 아니 뭐 한간에는 이제 한심좌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실제로 한심좌랑 돈치들이 좀 닮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고, 헤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핫토이에서는 이 언마스크 헤드가 최초입니다. 그렇죠? 항상 마스크 벗은 모습의 이 앞면만 공개가 됐다가 이 아예 요런 밤톨 같은 요런 헤드가 최초로 공개여서 사실 이게 발매될 때 뭐 기체도 그렇지만 요 헤드 때문에 또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그거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추가해 주고 딱 꽂아준 상태에서 이제 목이 들어가면 되고요. 와, 미쳤네. 좋아요. 헤드 넣은 상태는 이렇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실제로 영화상에 뭔가 이렇게 얼굴이 워낙 또 좀 조그매가지고 저 이 어깨 장갑이 뭐 엄청 크게 보였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비율 좋게 좀 넣어준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이는 살짝의 밤톨 너무 귀엽죠? 뺄 때 이게 워낙 이런 어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꽤나 높게 올라와 있어서 네, 이 헤드 스크래치 나지 않게 네, 잘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아니, 파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오, 약간 왜 이렇게 묵직하지?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무려 14개의 파츠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끝이 아니고 네, 여기 요 장갑 파츠까지 하면 14개. 그리고 와, 이거 엄청 크다. 15개. 뭐 요런 부속 파츠 네, 더 들었습니다. 좌석이네 이거. 여기 막 갖다 붙습니다. 이미 꺾여서 나오네요. 요 지금 네. 하... 이거 잘했다. 이거 약간 이렇게 꺾인 거는 칭찬합니다. 그쵸? 지금 이 등짐이 아예 비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여기 뭐 기호에 맞게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 오, 그냥 들어가네. 지금 요 친구 있습니다. 요게 여기 지금 빈 공간에 가서 탁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달라붙고 그 위에 이 친구를 또 꽂아주면 돼요. 네, 요렇게. 오, 꽂아주면 지금 수납이 돼 있는 느낌으로 줄 수가 있네요. 또 얘를 빼주고요. 여기 또 이 미사일 런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런처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여기 쏙 위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로 쏙.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하나 열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야, 여기 색감도 죽입니다. 요게 네 군데 다 열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아래쪽에 구멍 두 개 보이시죠? 그거를 여기 네, 볼 관절에 꽂으면 되는 거예요. 볼 관절이기 때문에 가동도 좀 자유롭겠죠? 데인저라고 써있는 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네, 지금 여기 열렸죠? 이 친구를 여기에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런 느낌.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손톱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거기 뚜껑을 열어주고 거기에 얘를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의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와, 포스 보소. 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사일 런처를 장착을 했을 때는 이 뒷부분에 이제 백마운티드 캐논을 여기다 그냥 꽂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뭐 보지도 않고 있지만 이렇게 뒤에 수납을 해버리고 앞에 미사일 런처를 보여주고요. 반대로도 되겠죠. 이 친구들을 빼주고 여기에 뚜껑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닫아주고 백마운티드 캐논이 나올 때는 여기 네, 이렇게 열어주면 네, 꽂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안전하게 여기다가 올려주고요. 등짐을 져주고 이 친구 네, 같은 모양으로 돼 있죠? 네, 여기에 올려주면 됩니다. 와, 벌어지고 다물어지고 합니다. 오, 위아래도 살짝의 움직임은 돼요. 그리고 아예 뒤로 이렇게 젖혀지기도 하고 돌아도가 돌아도가네 돌아도간다. 와, 미쳤네. 인정. 아주 명작이구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런 크고 작은 파츠들이 지금 총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아예 안 빠질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오, 어떻게 빼나 싶은데 보시면은 요쪽에 그쵸? 손톱이 딱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위아래로 뒀습니다. 손 이거 보십시오. 네. 와, 지금 좌우 위아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장착이 되면서 이 정도면 뭐 아, 두고두고 영화에 이런 멋진 무기들로 싸우는 장면이 안 나온 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위도 이렇게 경사면을 딱 지게 올라오는 느낌들을 또 표현을 해줬고 아래쪽도 그렇죠. 이렇게 뭔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줬고요. 양쪽도 딱 튀어나온 느낌들을 다 줘서 멋스럽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 파츠 4개 외에 그냥 요렇게 생긴 파츠가 하나 더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뭔가 설명서를 봤더니 요 친구는 아래쪽 캐논을 빼주고 요 친구를 꽂아줘요. 자, 요렇게 뒤에 꽂혀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뒤쪽에 있는 총이 요 앞으로 여기로 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꽂아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아래쪽에 더 큰 네, 뭐 머신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하나 더 장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언 패트리에이터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건전지는 총 4군데가 투입이 됩니다. 헤드, 양팔, 그리고 등쪽 이렇게 돼 있고 뭐 다른 아이언맨들 이제 하체에 꽂는 경우도 있긴 했었잖아요. 이 친구는 하체에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헤드를 한번 켜볼게요. 라이트 켰을 때 네, 이렇게 붉은색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오른손, 왼손을 켜보면 이렇게 이제는 주먹을 쥐어도 그렇죠? 네, 라이트가 이렇게 비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이쪽 굉장히 밝은 불이 들어오고 이 부분은 네, 손에만 네, 또 양쪽에 리펄서 발사하는 그 부분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파츠 한번 불을 켜볼게요. 가슴에 불을 열었을 때 이게 프로토타입에는 이렇게까지 불이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저는 이제 못했던 것 같은데 가슴뿐만 아니라 양쪽 이제 그리고 아래쪽에 데인저라고 써있는 그 런처 부분 두 군데 그리고 네, 콕핏처럼 생긴 명치 부분까지 해서 불이 꽤나 많이 들어옵니다. 여섯 군데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크기 비교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기존에 나온 워머신 중에 가장 등발이 좋다고 하는 워머신 마크1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안 떨어뜨리나 했네요, 그죠? 하체까지는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 어깨 장갑 파츠에서 일단은 굉장히 더 아이언 패트리어트가 더 큰 느낌이고요. 이 빵 자체도 어떻습니까?
아, 워머신 마크1의 빵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머신 마크1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초월할 만큼의 크기로 압도해버리는 아이언 패트리어트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직전에 탔던 워머신 마크6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기 자체는 특히나 상체 부분이 아예 뭐 상대가 되지 않고 옆에 세상 날씬하죠. 20kg 완전 군장 뭐 진 정도의 뒤에 굉장히 두꺼운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체도 또 가늘어요. 더 가는 느낌. 자, 그리고 기존에 아이언 패트리어트 마크1과 색깔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은 굉장히 쨍한 성조기 느낌의 색깔이었다면 지금 보시면 약간의 메탈릭 블루의 느낌의 또 완전 쨍한 빨간색이 아닌 흐리멍텅한 뭐 빨간색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뭐 영화상의 완벽한 고증이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풀 장착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게는 몇 킬로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아, 1449g. 일반적인 다이캐스트보다는 무거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5kg 정도 나가네요. 볼륨은 좀 작아도 굉장히 묵직한 워머신 마크6의 무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렸을 때 1162g 정도 나가네요. 1.16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 장착을 뭐 했다고 쳤을 때 한 290g 정도, 약 300g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그냥 끝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엔드게임의 영혼의 단자 로켓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아이언 패트리어트가 제가 봤을 때는 히트를 치면서 액세서리로 또 뭔가 시세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뭔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조금 매달리는 느낌들을 좀 주면은 전시 효과로 또 짱짱짱이겠죠. 아니, 그럼 프로토타입 사진 보면은 굉장히 잘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매달리는 구멍을 따로 뭐 당연히 넣어주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 데인저 그 구멍에 발을 한번 꽂아볼까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발이 맞진 않습니다. 요거는 좀 까비. 일단은 힘들게 한번 꽂아봤습니다. 이런 느낌.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좋고.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꽂았냐? 다른 데 꽂을 데가 사실 많지 않아서 팔꿈치를 이렇게 각도를 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끼워 넣습니다. 혹시나 진짜 끼워 넣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팁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오늘 진짜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의 아이언 패트리어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뭐 엔드게임 피규어들은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뉴욕 전투의 캡틴 아메리카와 로키, 그리고 뭐 프로페서 헐크, 뭐 이런 친구들도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아, 오는 대로 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